명수품. 안녕하세요.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고3들 대상으로 하는 EBS 수능 특강 우리 풀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녹화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할게. 둘 다. 저번 시간에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이 풀어보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제와 소재를 핵심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심도 깊게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그냥 단순히 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은 일단 기본이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속 가면서 단계단계 발전시켜가는 것이 빈칸 추론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짚어보고 하자고. 알겠죠? 하나씩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빈칸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소재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자 보겠습니다. 핵심만 볼게요. You may have noticed 부터 볼게. 너는 아마도 알아차려 왔을지도 모른다. 뭐를? 사람들이 differ, 다르다는 것을 in the schemas, 어떤 스키마에 있어서 뭐지? 스키마가 뭐냐면 they tend to use, 그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when evaluating,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자,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스키마에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스키마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도 스키마에 대해서 뭐 대학교 때 배운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스키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정상이지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의 소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가 뭐냐면 얘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키마는 다르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스키마에서 다르대. 그 다음 계속 볼게요. College professor 해서 대학 교수들은, 맞죠? 대학 교수들은 are often concerned 해서 종종 관심이 있답니다. With whether someone is smart. 누군가가 똑똑할지 안 할지. 그리고 sales managers, 이 판매 매니저들은 관심이 있대. With whether someone is persuasive, 누군가가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봐봐, 교수는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에 관심이 있고 판매하는 매니저는 이 사람이 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팔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those involved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에서 사람들인데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에 맞지? 그 사람은 with whether someone has charisma 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뭐를? 카리스마를. 자, 봐봐. 교수는 스마트한지 보고 판매 매니저는 얘가 잘 팔지를 보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은 얘가 좀 끼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지를 본단 말이야. 즉,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죠.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럼 이게 뭐냐면 스키마가 되겠죠. 맞죠? 이 정도까지만 보고 계속 갈게. As the example illustrates, 이 예시들이 말할 것처럼, 묘사할 것처럼 역할은 그 평가하는 사람의 그리고 또는 상황의. 자,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키마야 연관되어 있겠죠. 맞죠? 상황은 그 상황이 뭐냐면 target person is encountered often 해서 이 타겟 대상의 사람이 뭐든 is encountered 직면이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종종 뭐 한다?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Which trait or schemas? 어떤 특징이나 스키마가 사용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다시 말할게. 지금 보면 평가자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무슨 스키마를 쓸 건지가 결정된다. 주제 나왔습니다. 맞죠? 다음 볼게요. 하지만 자 여기서 깽판을 쳐요. 뭐냐면 벗이 나옴으로써 글의 흐름이 확 바뀌거든. 앞에까지 잘 나오다가 맞죠? 다음 때때로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뭐냐면 벗이 나왔었어. 이 문장을 원래 풀이 스킬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빈칸이 있는 부분부터 읽어야 됩니다.
빈칸이 있는 부분부터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거기 앞에 보니까는 스팟이 있는 걸 판단을 했었어야 돼. 그럼 뭐 생각해야 돼? 앞에 내용과 뒤에 번 뒤에 내용이 먼저 상반된다는 것을 당연히 스캐닝을 통해서 간단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번 뒤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뒤만 읽거든. 이게 바로 스킬을 쓰는 사람의 특징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거까지는 안 말할게. 그냥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근데 벗이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 흐름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계속 보면, 하지만 때때로 스키마는 간단하게 결정이 된대요. 뭐에 의해서? 빈칸에 의해서. 자, 앞에는 상황과 평가자의 역할이었어. 근데 하지만 간단하게 다른 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대. 뒤에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용한다면 특별한, 특정한 스키마를 자주, 자,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주. 자주 쓰면, it may become chronically accessible 해서, 그것은 될 수 있다. 뭐예요? 순서적으로 말 그대로, accessible 하면은, 뭔가 접근 가능하게 라고 되죠. 맞죠? 지금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주 쓰면 더 잘 쓰게 된다는 거지. 자, 아까는 뭐였냐면 이 평가자의 역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었어요. 맞죠? 근데 우리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상황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우리는 자주라는 근거로 스키마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문제를 보면.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자주와 관련된 거예요. 자주. 1번 직업? 자주 관련 없죠. 맞죠? 2번 습? 얘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자주 하는 것을 우리 습관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고 세 번째, status 이거는 지위이란 뭐 상태 이런 뜻인데 얘는 자주랑 관련이 없죠. 4번, evaluation 평가 평가는 뭔가 자주랑 관련이 없죠. surroundings 주변 환경 관련 없죠. 답은 2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간단한 게 1번은 요렇게 풀이 마칠게요. 결국 소재 주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야 되고 but 문장을 기점으로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인데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읽었으면 알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Not everyone comes to see the game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부분부정하고 있죠. 맞죠? To see the game, 보기 위해서 게임을 For some, 몇몇 누군가는 The contest, 그 경기는 merely, 단지 제공할 거예요. 어떤 환경과 기회를 For expression, 어떤 표현을 위해서 Of other motives, 다른 동기들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게임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동기들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을 위해서 경기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봅시다. 그 다음도 빈칸은 provided by the crowd itself. 요건 좀 private provided는 과거분사인가 알죠? 제공되는 어떤 대중들에 의해 그 어떤 것은 뭐 한다? 주장한다. 어떤 이유를 for people to attend.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라고 해석해줘야 되죠. 맞죠? 우리 의미상 주어, 진짜 주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구분이니까. 봤을 때 그러니까 빈칸이 어떤 관중들로부터 오는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기를 보러 가는 이유이다 라는 얘기죠. 맞죠? 설명은 뒤에 해주겠지. 계속 봅시다. This very point was elaborated 해서 이 이렇게 매우 중요한 요점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상세하게 표현되다 또는 나타나다,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Elaborate는 표현됩니다. 나타납니다. 이 맥더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책에 출판된 1908년에 맞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빨리 갈게요. 그게 뭐냐면 그가 발전시켰던 그의 경우를 또는 그의 케이스를 for the existence 어떤 존재에 대해서 Gregarious instinct in human 대해서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을 사람들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체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상당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죠.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어울리려고 하는 심리를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연구에서.
그래서 어떤 관중들이랑 뭐 하는 거, 뭔가 관중들한테 받는 거라 했잖아. 그 받는 게 얘랑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계속 보겠습니다. The question he posed에서 질문은 그가 부여했던 at the turn of the century에서 그 세기가 바뀔 때 특정히 그것은 주장한다. 뭐라고? convincingly. 확실하게. 뭐라고? for the view. 어떤 관점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we are social creatures. 자,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We are, 우리는 뭐라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자, 이것도 아까 앞에서 읽었던 뭔가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 얘랑 관련 있는 얘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맞죠? 일단 첫 번째, 인간은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것. 이것이 아까 그 맥더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제라고 해야 되나? 논쟁거리죠, 맞죠? 여기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장이고. 그래서 빈칸은 어떤 대중들로부터, 관중들로부터 받는 뭔가인데, 그 뭔가가 사람들이 거기 경기를 보러 가는 이유라고 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람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랑 어울리길 좋아하고 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것은 뻔해요. 뭐냐면 사람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랑 관련 있는 것이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걸 살펴보면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1번밖에 안 남아요. 소셜 컨택트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남아. 좀만 더 읽어봐도 마찬가지야. 요 땡땡 안에 들어가는 말이 상당히 키포인트인데 뭐냐면 One proportion of the 10,000 witnesses of the football match에서 보면 얼마나 어떤 비율이 10천이니까 만 명이죠. 만 명의 관객들의 풋볼 경기에서 어느 비율을 would stand 서 있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서 있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겠냐. For an hour or more. 한 시간 이상을 비와 뭐눈 속에서, 바람 속에서, 맞지? 만약에 그 각각의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면. 자,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고립되어 있고, 그냥 다 따로 경기를 보는 거면, 미쳤다고 만 명의 사람들이 비랑 막 바람 맞으면서 경기장 가서 축구 경기 보고 있겠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면, 관중들끼리 우와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사회적인 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답은 1번 확실하죠. 맞죠? 1번 확실하니까 좀 매력적인 오답으로는 3번이 될수 있어요. 3번이 될수 있는데 체인 리액션 하면은 연쇄 반응이에요. 뭐 파도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연쇄 반응은 얘랑 관련이 없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보겠습니다. 3번. 3번 진짜 쉬워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짜증나지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빈칸 부분은 먼저 좀 볼게요. 이제, 1번, 2번 보면서 빈칸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접근 방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좀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초는 좀 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읽는 거지만,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뭐가 중요하냐면, 빈칸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보고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인가? 그거를 먼저 좀 파악해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알겠죠? 같이 볼게요. 빈칸 부분을 먼저 보면, In fact, 사실상 it is better to be 빈칸 해서 그것은 더 낫대요. 빈칸 되는 것이 when attempting 시도할 때 생각하는 것을 창의적으로. 자,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창의적으로 하려면 빈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게 글의 핵심 주제가 될수 있겠죠. 첫 문장 갑시다.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거기에는 널리 퍼진 믿음이 있대요. 뭐냐면 창의력이 가장 잘 is served, 발휘 또는 제공된다고 through inner peace. 내면의 고요함과 조용함과 차분함에. 자, 창의력은 내면의 평화가 있고 차분할 때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스캐닝을 좀 해보면서 흐름이 바뀌진 않은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보니까 However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 However after 3 months에서 3달 뒤에 such a languid writing day에서 이런 나른한 글쓰기 날에서 맞지? 나른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peaceful에 연결되는 거죠. 맞죠? 평화로운 그 차분한 분위기는
밑에서 뭐예요? 나른한 것으로 똑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단어로 바뀌었어요. 이런 글쓰기에서 후에 she produced nothing. 그녀는 생산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즉 내면의 피스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스캐닝을 찾아보니까 물음표가 있습니다. The result 돼 있죠. Result 해서 봅시다. 결과는 하고 그녀는 되었다. Prolifically 다장면에서 생산력 있게 라고 했으니까 생산을 했다는 얘기죠. 맞죠? 어? 그럼 어떻게 생산했는지는 어디 있겠어? 그 however과 그 방금 읽었던 result 사이 문장 있겠지. result 바로 앞에 문장을 읽어보면 shortly thereafter 여기서부터죠. 맞죠? 짧게 thereafter 그 후에 her first baby was born and her schedule went from long often peaceful 어쩌죠 돼 있는데 볼게.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녀의 스케줄이 갔을 때 길고 열려있고 평화롭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그냥 풀어져 있는 날들에서 too tightly orchestrated 해서 되게 빽빽하게 짜여져 있고 1분 1분 분마다 분마다 slot 나눠져 있고 punctuated 해서 간간이 끼어들어 있는 어떤 극단적인 활동이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쁜 거예요. 그냥 앞에는 나른하고 평화롭고 peaceful하고 calm한데 뒤에는 좀 더 바쁘고 탁탁탁탁 분단으로 짜여져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보니까 결과는 더 생산적이게 됐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산적이게 되려면 peaceful 의미 없고 바빠져야 되고 정신없이 막 정신없이 해야만 창의적으로 오히려 더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1번 안 될 것이고 3, 4번, 5번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 flexible가 arouse인데 flexible은 유연한 거니까는 좀 거리가 멀죠. 뭔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3번이 그게 돼요. 근데 3번의 뜻이 뭔지 몰랐을 거야. arouse는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조금 긴장하게 만들거나 조금 더 각성하게 만들거나 조금 더 곤두서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걸 arouse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랑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죠.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좀 내용이 어려워요. 말이 어렵거든. 그래서 하나씩 볼게. 보면 During a particularly trying time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노력하는 동안에 시간을 초기에 in my sales career에서 내 판매 경력에서 맞지? sales manager에서 판매 매니저들은 줬대요 나한테 어떤 포스터를 그게 뭐냐면 읽고 있는 if it is to be it's a, it is up to me if it is to be 그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it is up to me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나는 깨달았다 within that moment 나는 깨달았다 어떤 그 순간 안에 뭐를 that 만약에 어떤 변화나 개선이 were going to occur 발생할 것이라면 in my outside world 내 바깥 세계 맞죠? 나 말고 내 바깥 세계에 변화가 발생할 거라면 they needed to begin 그 발생하는 변화들은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내적인 세계에서 자 주제는 나왔습니다. 나의 내부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바깥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맞죠? 내가 중요합니다. 나 다음 보면은 in life 삶에 있어서 모든 의미 있고 되게 뭐 macrocosmic change 하면 cosmic은 우주고 macro는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우주의 변화는 그러니까 되게 큰 변화는 within society 사회에서 시작한대요. 되게 마이크로, 작은 우주의 수준에서 자, 작은 우주의 수준은 뭘 말하는 거냐? 즉, that is you and me, 너 그리고 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내적인 부분에서의 소우주적인, 그러니까 작은 우주적인 수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큰 변화, 바깥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you cannot authoritatively 해서 너는 권위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요. 어떤 효과적인 변화를 어떤 사회에다가 즉 강제로 시킬 수 없어 사회에다가 변화를 근데 letter 오히려 it must be a choice 자 그 변화는 반드시 선택이어야 해요 that is fail 그게 뭐냐면 fail 놓여있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deep 깊게 어떤 것 안에 자 그래서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건데 변화는
내 인사이드, 나의 내적인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식이 되어야만 하고 느껴져야만 하는 것이죠.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 있는 것에 보기를 걸러야 됩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 빈칸 부분의 뒷부분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뻔하거든. 1번 Perception 하면은 인식, 어떤 위험과 실패. 자, 이거는 관련이 없죠. 뭐 그거랑 위험과 실패는 핵심 소재가 아니니까 나가 핵심이에요. 2번 Full engagement in the moment. 어떤 완전한 참여, 어떤 순간에서 완전히 집중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3번 인식, 그것의 inhabitant, 거주민들. 자, 그러니까 그것의 거주민들은 그 속에 속해 있는 거죠. 맞죠? 사회에 속해 있는 거주민들의 인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인식은 나일까요? 거주민들이라고 했으면 내적이 사는 사람들이니까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은 충분히 나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면 3번 오케이, 일단 패스. Structural institution of a society. 어떤 구조적인 기관, 사회에 관련 없죠. 맞죠? Institution이 왜 나옵니까? 사회 기관, 뭐 기반 시설 이런 얘기 아니죠. 맞죠? 5번 기대, 외적인 지지자들. 자, 내부라고 했기 때문에 외적인 외부 지지자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맞죠? 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핵심적인 소재랑 주제만 알고 있었다면 사실 3번에 이 내부의 inhabitant의 의미를 좀 알았어야 돼요. 사회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라는 것은 사회 내부에 있는 inside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즉 me, you, 그러니까 나, 내적인 것, microcosmic, cosmic level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단어가 바뀐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았으면 답은 3번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꼭 짚어보세요.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4번은 됐고요. 5번 바로 볼게요. 5번 보면은 Greek methodology에서 빈칸부터 볼게요. 4번 문제는 왜 빈칸부터 읽지 않았냐면 사실 빈칸부터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빈칸 부분을 4번 문제는 읽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읽었다고 가정하고 몰랐을 거니까 바로 올라가서 읽어받는 것으로 바로 넘어간 겁니다. 5번 볼게. 5번에 빈칸 보자고. Studies have proven에서 연구는 밝혀왔다. 어떤 기술이 to be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빈칸하는 것에 라고 돼 있죠. 그 기술이 뭔가 뭐 하는 방법에 되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뭐는 빈칸이 되겠죠. 맞죠? 계속 볼게요 한번.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according to a Greek에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Oracle of Delphi 돼 있는데, 신닥 또는 신의 말씀은 Delphi에서 was consulted to gauge에서 어떤 뭔가 consult는 상담된다 또는 얘긴데, 또는 쉽게 말해서는 뭔가 요청이 되거나 또는 상담 요청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이 상담 요청이 된대요. To gauge,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waging a war, 어떤 뭔가 커져가는 또는 뭔가 수행하는 것에 어떤 전쟁을 이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할지를 신의 말씀을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델피에서. 뒤에 델피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일단 좀 뭔가 이상하죠. 뒤에 더 볼게요. 모르겠으니까. 현대시대에서는 the term Delphi라는, 용어 Delphi라고 하는 것은 refer, 어떤 언급한대요. group survey technique, 그룹 연구 기술을 for combining, 조합하고 혼합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여러 사람들의 to develop,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단적인 판단을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Delphi라는 것이 뭔지 정해졌어요. 뭐냐면 그룹이 모여서 뭔가 조사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약간 집단지성 같은 거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막 종합을 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면서 종합을 해. 그 종합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짜잔 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거. 그게 Delphi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오늘날에서는. 됐나요? 지금 봤을 때 아까 그 기술이라는 것이 효과적이라 했죠. 뭐 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했어? 빈칸을 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기술은 comprise, 포함한대요. 어떤 여러 가지의 structured question, 되게 구조화된 질문과 그리고 피드백 보고들, 맞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반응하는 것들 또는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is given 어떤 받는데요, 뭐를 a series of question 여러 가지 질문을 to which 그게 뭐냐면 자 괄호는 건너뛰고 그게 뭐냐면 he writes his opinions and reasons 그가 쓴 그의 의견이나 이유를 마치 이런 것들 봐. 그 다음에 의견은 모든 사람들의 survey 조사된 그것들은 are summarized 요약이 돼요 하나의 보고서로. 그리고 return 돌아가요. 어떤 응답자들에게 그게 누구냐면 have the opportunity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회를 to modify 수정하는 또는 수정하기 위한 그들의 의견을 이라고 되어있지. 그래 쉽게 말해서 자 다 같이 모여서 막 자기 의견을 쓰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돌려줘 응답자들한테 돌려주고 뭐해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자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바꿔보세요. 원래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하면서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문장이 The opinions of everyone survey 여기 문장의 다음 문장 because부터 한번 봐봐. because 문장 보면 The written responses 어떤 쓰여진 반응은 are kept anonymous 해서 익명으로 유지돼요. No one feels 아무도 느끼지 않아 어떤 pressure 압박받는 것을 to conform 어떤 순응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러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합의가 됐어 이렇게 요약이 됐으니까 너희들 한번 봐 그리고 바꿀 수 있으려면 바꿔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압박은 아니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들이 바꾼다면 그들의 의견을 they must explain 그들은 설명을 해야 돼 이유를 왜인지 왜 바꿨는지 참 복잡하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뭐 그렇지 바꾸지 않으면 don't 그렇지 않으면 they must also explain 그들은 또 설명해야 돼 왜 그러니까 왜 안 바꿨고 또는 왜 바꿨고를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 과정은 계속된대요. until the group reaches 그룹이 도달하기 전에 집단적인 의견에 자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얘들아 이 기술을 쓰는 이유가 뭐야? therapy라는 기술을 쓰는 게 뭐야? 여러 그룹과 집단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뭔가 공통된 의견을 모으려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또 뭘 해? 왜 이것을 바꾸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바꿨는지 이유도 설명해 가면서 결국 하나의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보면 이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 하나의 의견으로 종합하는 거. 1번 줄이는 거. 지출을 관련 없죠? 2번, 도달하는 것, 합의에. 자, 얘는 합의 될 수 있겠죠. 컨센서스가 합의니까. 3번, 보호하는 것, 정보를. 자, 이거는 관련 없습니다. 맞죠? 보호하는 것 관련 없죠? 5번, 4번에 encouraging changes에서 증진하고 하는 것, 증진한, 촉진하는 것, 어떤 변화를. 변화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했고,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번, 개선하는 것, 생산성, 개설이고, 답은 2번밖에 안 되죠. 맞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델피가 이 글의 핵심 소재란 걸 알 수 있고 델피라는 것은 집단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는 것이 델피다라는 것의 핵심 주제를 알 수 있었다면 답은 2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6번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 문제 풀어봤으면 알 겁니다. 맞죠? 확실히 내용이 어려워져요. 6번의 마지막 문장 읽어봐야 별거 못 찾죠. Hence they 뭐 알 수가 없죠. 맞죠? 첫 문장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핵심 소재는 사회학이에요. 사회학이고 사회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보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사회학의 라고 얘기했고 뒤에 보면 It is this. 그것은 이것이다. 뭐냐? 사회 구조가 pushes 뭐한다? 밀어붙인다 사람들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경력에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는지에 라고 되어있죠.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 사회 구조라는 것이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요. 다음 보면은 이 대학의 학생들은 이미 이해했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push 밀어붙인다는 것을 압박한다는 것을 사람들 다음 어떤 한 사람도 그들 부모님들 중에서 건축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왔으니까 그 뒤로는 전부 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 구조가 이 직업, 사회 현상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맞죠? 계속해서
My black undergrad could see 돼 있어서 어쩌죠 돼 있는데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보면은 우리 hence 앞에 문장을 보자는 거예요. 나의 이 black undergraduate 있어요. undergraduate는 대학생이고요. black은 우리 흑인을 말해요. 흑인 대학생들은 볼 수 있다. 뭐를 racial bias 이런 인종적인 편견은 was hardly innate 거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Letter 오히려 그것은 보여준다. 뭐를 사회적인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자, 이거는 아까 위에서 우리 밝았던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럼 빈칸도 뭐예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의 직업,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압박을 하고. 1번 만든다. 그들은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일단 사회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 they는 복수잖아. 근데 사회 social structure는 단수이기 때문에 절대 they가 될 수 없고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이 흑인 대학생들을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이 흑인 대학생들은 만든다. 그들의 사회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diverse X 그리고 관련 없음. 맞죠? 2번 이 흑인 대학생들은 열려있다. 어떤 사회학적인 관점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 열려있다라는 것은 수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픈의 의미를 잘 알아들었어야 돼. 오픈마인드라고 하잖아 우리 보통. 맞죠? 열려있다는 것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아까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아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고 근데 이해하고 인정했다는 얘기가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 나왔었죠. 핵심적으로 사회는 구조는 이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더라 이해하더라라는 얘기는 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오케이. 3번 이 흑인들은 되었다. 되게 연약하게 급격한 사회 변화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변화에 연약하다.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회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지. 맞죠? 핵심 소재는 4번 그 흑인 사람들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의 지능 덕분에. 뭐 개소리입니까? 맞죠? 5번 그 흑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떤 이해도 인종적인 차별에 대해서. 자, 이거는 2번 내용이랑 완전 정반대인데 5번은 지금 이런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 조차 이해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사회 구조나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런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얘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짜증날 뿐이지 싫고. 근데 5번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는 좀 매력적인 오답이지만 답은 아닙니다. 알겠죠? 답은 결국 2번이 돼야 되는 건데 사회학적인 관점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이 답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알겠죠? 오픈의 의미가 수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6번은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단어 자체가 꽤 까다롭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같이 볼게요. According to the scholars에서 밑에 빈칸 부분부터 볼게요. 빈칸 부분부터 보면 But two men's elementary capability of 어쩌죠 돼 있는데 상당히 먼 개소리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The scholars에서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인도 전통의 맞지? 기원은 종교의 to be was to be sought에서 원래 seek의 PP 형태죠. 그래서 찾아 또는 추구하다는 뜻인데 찾아질 것이다 라고 되겠죠. 수동의 의미를 가지니까 to be 찾아지는 것이다. 어떤 인상 속에서 그 인상이 뭐냐면 자연현상이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어떤 사람한테 인상을 만드는데 거기서 종교가 기원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핵심 소재는 나왔어요. 뭐냐면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현상이에요. 맞죠? 뒤에 이런 신화적인 figures. figure는 여기서 보통 인물을 나타내거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화적인 인물은 were thought, 생각이 되었대요. to be personification, 의인화. 그러니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워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의인화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물체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곰이 사람이 되고 옛날에 우리 박혀꺼서 이런 거 있잖아. 막 알을 까는데 사람이 나오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자연현상, 자연물체를 의인화해서 신적인 존재로 형태로 생각하는 거, 이게 종교의 기원이었다는 거죠. 뒤에 이런 인상적인 manifestation, 어떤 조작은 자연의, 맞죠? 이렇게 인상적으로 막 조작하는 거, 의인화하는 것은 stimulated, 자극했대요. 뭐를 personifying fantasy에서 어떻게 사람화, 의인화시키는 판타지, 환상을, 맞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화시키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 자연현상이 그걸 자극했다는 얘기네요. 맞죠? 됐나요? 그래서 이 주요한 단계는 종교의 was not due to the religious nature. 뭐 때문이 아니다. 자, 종교의 초기 단계는, 맞죠? 주요한 단계는 이 종교적인 본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냐? Or, 또는 뭐가 아니다? To the needs of the human heart. 어떤 필요가 아니래. 인간의 마음속에. heart, 심장이죠. 마음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서 종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뭐 필요가 있어서 종교가 나타난 것도 아니야. As Miller expressed, 밀러가 표현한 것처럼 그의 책에서 하지만, 자 병렬 구조죠. Due to religious, 해서 not due to, not due to 하고 난 다음에 but due to죠. 연결되는 병렬 구조. 하지만 뭐 때문이라는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의 원초적인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종교가 시작된 것이. 무슨 능력이었냐면 앞에 나왔던 거죠. 빈칸하는 능력이죠. In the impersonal phenomena에서 어떤 impersonal phenomena, phenomena는 현상이죠. 맞죠? 비개인적인 현상이죠. 그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다시 말해서 어떤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그 현상을 빈칸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기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을 자연 뭔가 자연적인 어떤 현상, natural phenomena라고 명확하게 나왔죠, 심지어. 자연현상을 뭐 하는 것이었냐면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해서 그거를 마치 뭐예요? 신화적인 존재로서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뭐 하는 능력이었냐면 의인화하는 능력이었어요. 사람처럼 만드는 능력이었어요. 관련된 답은 1번, 보는 것 인간의 형태로, 괜찮습니까? 이게 의인화잖아, 맞지? 인간의 형태로 본다는 거. 2번, 숭배하는 것, 그의 조상을, 개소리. 3번, 드러내는 것, 그의 진정한 본성을. 3번은 되는 것 같지만 개소리입니다. 4번, 모방하는 것, 자연적인 패턴을. 5번, 인식하는 것, 잠재적인 위험을. 답은 1번밖에 안 되죠. 뭐가? 의인화하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핵심 소재 알았으면 답 바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8번의 마지막 문장 보면은 The rise,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독립적인 정치적 블로그나 그리고 that 그것들은 대안의 팟캐스트 그리고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 이런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채널들은 어떤 예들이라는 거예요. 빈칸에. 뭔지 모르겠죠? 이게 왜 발생하는지 찾아봅시다. 한번 첫 번째 문장. Well-functioning democracy에서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요구합니다. 어떤 매체 시스템을. 그게 뭐냐면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원들을 정부에. 그리고 격려합니다. Civic participation. 시민들의 참여를. 맞죠? 자, 이거 시민들의 참여하도록 하죠. 당연히 민주주의니까. 정부는 한때 고려했습니다. 뭐를? Airwaves. 어떤 공기 중에, 그러니까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방송하는 전파를 그게 such an integral part에서 어떤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파, 방송하는 것을 such an integral part로 봤다는 거죠. 고려했다니까. 우리의 민주주의에. 그게 뭐냐면 politician. 이런 정치가들이 결정을 하는 어떤 대중들이 should own, 소유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그것들을 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아,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가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 방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 반드시 소유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다음에 It is time.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대중들이 다시 주장할 어떤 책임을 또는 책임감을 생산하는 것에 quality media, 어떤 질 좋은 매체를 from the corporate conglomerate에서 어떤 기업의 또는 기업적인 대기업으로부터 맞죠. 그러니까 대기업? 뭘까? 아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통합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정부는. 그것은 자, 통합적인 부분은 내가 얘기할게요. 일반 개인 대중들이 전부 다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얘들아, 우리 생각해봐봐. 우리 네이버를 통제하는가? 아니지, 맞지? 우리 둘이서, 우리 셋이서 네이버 다음 통제할 수 있나? 아니잖아, 맞지? 물론 그것은 매체지만 KBS, MBC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 안 되는 거지. 그 대기업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는 독립적으로 뭔가 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중들이 뭐 할 때라는 거야? 다시 주장을 할 때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을 뭐 할? 다시 생산할 어떤 질 좋은 매체를 어떤 대기업으로부터 맞죠. 다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좀 뭔가 대기업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is 깨부수는 것이죠. 어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매체의 힘을 그리고 let's give. 주자. 뭐를? 통제력을 더 큰 많은 숫자들의 작은 회사들한테. 그 회사가 뭐냐면 could legitimately compete. 합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정보와 라고 돼 있죠. 한 매체에 몰빵하지 말고 잘게 나눠서 작은 업체들한테 얘도 또 다 경쟁하게 하자. 다양한 채널 만들게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도록 하자 이 얘기죠, 지금. 근데 봤을 때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모여있는 것을 흩뜨려 드리는 것은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보지 않았나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 보면 The Rise of Independent Political Blog에서 아까 뭐였어요? 이런 정치적인, 독립적인 정치 블로그, 팟캐스트, 라디오 네트워크, and television channels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 대중들이 매체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다 나눈 것이죠. 잘게 잘게. 대기업이 아닙니다. 애들은 맞죠? 대기업이 아니라 잘게 나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은 다 뭘 말하는 걸까요? 1번 어떤 예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예? 1번 이런 매체들의 그러니까 방송들이 사용되는 중인 것을 to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를 갑자기 정부를 왜 지지합니까? 이거는 대중들에게 통제 조절을 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지 1번은 아니죠. 맞죠? 넘어갈게요. 2번 시리즌스에서 시민들 rising up 뭐하는 거? 일어나는 거 up to take 뭐하기 위해서? 다시 take back 가져오기 위해서 통제를 우리 매체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답이 되는 것이죠. 통제력을 가져오는 거 다시 대중들이 3번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participate 참여하고 있는 어떤 지역 정치에 관련 없습니다. 맞죠? 너무 정치적으로만 축약됐죠? 4번 대기업 뭐하고 있는? 가지는 거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통제를 우리 매체 자 이 지금 세분화해서 잘게 작은 기업들로 쪼개놓은 것이 대기업이 알게 모르게 통제를 가하고 있는 예시입니까? 아니죠. 맞죠? 우리 일반 대중들이 이제는 유튜브 하고 막 팟캐스트 하고 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그 힘을 나눠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4번은 정반대죠. 5번 방법 돕기 위한 어떤 수집하는 것을 기부금을 개소리입니다. 맞죠? 안 되죠? 답은 그래서 몇 번밖에 안 돼? 2번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8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8번까지 봤어요.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한번 다 끊어서 갈게요. 일단 빈칸 문제 뭐 어려운 거 다들 알 거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알 것이고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냐? 빈칸 문제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하지만 31번 유형, 32번 유형은 할 만하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할 만한 유형까지 오늘 좀 풀어본 거예요. 물론 8번 이쪽은 좀 어렵긴 했지만
여기까지 봤는데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첫 번째, 빈칸 문제를 풀 때에도 빈칸 먼저 읽어보는 것은 조금 능숙해지면은 해볼만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고 찾을 내용을 주제와 관련 내용인지 아니면 세부 디테일인지 판단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게 됐으면 처음부터 쭉 읽어봐요. 읽어보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소재는 무엇인지 핵심.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그것만 알아도 사실 그 소재 주제만 제대로 파악해도 찍어도 맞춥니다. 알겠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파악해보는 연습 꼭 빈칸 문제 풀면서 해보시고, 물론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모르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것은 카톡으로 바로 질문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연습.